안녕하십니까. 집에 또 이제 예방 차원이에요. 집에 또 이제 아까는 전 시간에는 집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, 집에 있으면 좋은 물건. 그 물건 중에서도 사람이 병을 이기는 물건과 수명 장수, 명을 이어주는 물건, 그리고 뭐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, 우환을 막아주는 그 물건이 따로 있어요. 자, 첫째는 도끼날이에요. 손잡이가 없는 도끼날. 그러니까 손잡이 이렇게 도끼 이렇게 하잖아요. 그 손잡이가 없는 도끼날을 집에다 놔두면 이제 그 도끼날은 액을 소멸해준다 이런 뜻이에요. 우리 액은 무슨 살, 무슨 살, 무슨 살, 무슨 액은 무슨 액은, 이런 액운을 도끼날에 젖혀준다의 의미에서, 그래서 효험을 보는 분들도 참 많아요. 환자가 있는 가중, 또 집안에 우환이 자꾸 생기는 가중에 이 도끼날을 손잡이 없이 도끼날만 집에 보관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애군을 소변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손이 자꾸 잔병치레를 하거나 이제 명이 없어서 그 집안에 단명줄로 가신 조상님들이 많거나 긴 명을 못 사시고 단명으로 가신 집안에는 거북이 있잖아요. 우리가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북이에 뭐 금으로 해주는 분도 있고 옥으로 해주는 분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목과 아니면 거북이 술을 놔서 또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도 있고, 거북이의 그런 모습이 명을 잇고 수명 장수를 해서 건강하게 거북이처럼 오래오래 산다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거북이가 수명을 권장하는 그런 예방법이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을 이제 잘 되기니까 저승사자나 아니면 뭐 상갓집에 갔다 왔거나 꿈자리 무상이 너무 산란해서 가위를 눌린다던가, 이렇게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집에서 괜히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던가, 이럴 때에는 쉽게 말해서 가시가 있는 나무를 하나를 걸어 놓으면 돼요. 그 가시가 달린 나무에 걸려서, 아니면 가시가 있는 나무에 찢겨서, 가시의 나무에 이렇게 아파서 근접을 못하는 그런 예방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달린 나무, 마른 나무 가지나 이렇게 조그마한 거, 그런 거 하면 되고요. 또 이제 여기에서 보너스가 하나 나올게. 부부간에 화합되는 거 있잖아요. 남편이 나를 좀 덤덤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, 또 부인이 나를 덤덤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, 애정의 문제가 또 이게 집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간단하게 보너스를 준다면,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나무라는 게, 은행나무가 우리가 속된 말로 마주봐야 열매가 맺는다. 은행나무는 한 그루는 절대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. 근데 은행나무가 마주보면 그 뭐가 갔다 왔다 왕래를 했는지 때가 되면 열매가 맺잖아요. 그렇듯이 은행나무, 마주본 은행나무를, 이쪽 편의 은행나무, 이쪽 편의 은행나무를 가지를 이제 잘라다가, 아니면 요즘 도로변에 뭐 가지 이렇게 자를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봤다가 마주본 은행나무를 요구만 시각에 자르세요. 두꺼운 것은 이렇게 네 등분 하셔도 돼요. 네 분등 하셔도 되고, 그거를 섞으세요. 섞어가지고 남편이 너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부부에 공방이 들고 이혼하자고 바람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애정이 좀 그걸 다 떠나서 사랑이 식었다, 그러면 남편 베개잎 속에다가 그 은행나무를 섞어와서, 마주본 은행나무를 이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섞어서 베개잎 속에다가 이렇게 솜 속에다가 조금만 넣어보세요. 그러면 애정운이 굉장히 핫해져요, 여러분.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는 집, 그것도 우환이잖아요. 장사가 안 되는 집에 장사가 잘 되게 대박나게 하고 수절로 저절로 손님이 들어오는 예방법이 있어요. 그 예방법은 뭐냐면요, 코뚜레가 이제 집이 나갈 때 뭐 이 집을 이렇게 밖으로 끌어서 밖으로 나간다 해서 코뚜레를 집 나가라고 매매되라고 많이 보면 가서 걸어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의미도 있겠지만 이 코뚜레라는 거 알죠? 소 코뚜레. 그거는 손님을 쉬어오는, 손님을 쉬어오는 소라는 게 평생의 일만 해서 모든 것을 남겨주고 가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가 생성이 돼. 그러니까 밖에서 손님을 끌고 온다, 그런 의미에서 코뚜레, 또
땅을 밟아준다. 그래서 말굽, 여러분. 가게에 가보면 말굽도 있잖아요. 우리 말, 이렇게 말굽을, 모양을 본떠갖고 걸어놨잖아요. 그런 말굽이 뭐냐면, 이 땅에 지신의 동법이나, 이게 터가 센 데를 말이 밟아준다. 이런 뜻에서, 터가 살라네요. 터가 떴다. 터가 세다.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집에는 이 말굽을 또 걸어서 그렇게 땅을 밟는 예방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코뚜레나 말굽이나 이런 것을 장사 안 되는 집에 사다가 그냥 걸어놓으세요. 걸어놓으면 액자를 해서 놓든 뭐 놓으면은 그 말이 돌아다니면서 그 기운이에요. 다 예방이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어도 금강산의 할아버지가 오셔서 도와주듯이 신은 통하니까 앉아서 구말리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. 댓글에서 이거는 순화당을 까는 말이에요. 어떻게 굿하는 분 니가 굿하시는 제갓집을 없이 굿을 할 수 있냐. 제갓집이 당연히 있어야 굿을 하는 건데 순화당에서는 왜 제갓집 없어도 굿을 해주냐 이렇게 까요. 근데 그게 아니라요. 신은요 앉아서 구말리 서서 천리를 봐요. 신이 공기가 없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멸이에요. 냄새가 있나요? 무치무향이라. 그렇지만 전 세계가 인류가 이 산소를 쉬고 있어요. 나도 모르는 사이에. 신은 그런 존재예요.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서 내 법당 신한테 이름을 올려서 그걸 축원을 하면 할아버지가 앉아서 구말리 서서 구말리 할아버지 도력을 갖고 그 집에 굽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옛날 법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이를 거네, 전 세계가 이를 거네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굿도 해야 돼요. 옛날에 굿을 한다면 2박 3일씩 했대요. 다 찌고 이기고 가서. 지금은 시대가 2박 3일씩 굿을 한다면 굿할 사람 없어요. 몇 시간 하는 것도 언제 끝나요?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예요. 스피드 시대라고 신도 근데 거기에 개화가 되고 신령님도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하셔야 그 조상도 하는 사람이 지겹고 답답하고 그러면 그 굿이 성부를 못 본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말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순화당 법이니까 제가 운전을 하는 대로 가잖아요. 신도들은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시고 댓글에 올라서 이제 비판도 좋아요. 비판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. 제가 1,000명의 신도를 다 깨알처럼 볼 수는 없어요. 선화당은 하나니까요. 여러 사람 하다 보면 좀 미숙한 거, 조금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몸이 너무 지치다 보면 예약은 매니저가 받아놨고 저는 영을 떠서 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영이 안 실려요. 그럼 어떤 때는 마음이 떨리기도 해요. 솔직한 고백이야. 무슨 말을 해야 될까? 나는 안 뜨면 말을 못하는데 사주를 풀어서 볼 사람이면 생년월일 듣고 저는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틀린 소리를 할 수도 있어.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것은 정법을 가려고 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어요. 다수가 전부 다 백두산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가도록 노력은 하는데 조금 늦게 도착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. 그러니까 여러분 순화당을 사랑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